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이의 29살의 시어너 챕터 9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번 시간에 함수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죠. 이번 영상에서는 본격이 시어너의 뿌리, 줄기를 넘어서는 시어너의 꽃,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시어너를 배우실 때 포인트가 가장 어려운 파트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쉽게 이 포인트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 시어너에서 포인트가 차지하는 부분이 크고 이 포인트라는 애 때문에 지금의 시어너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시어너에서 포인트가 뭔지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가시죠, 렛츠고! 개발 환경에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포인터에 대한 걸 얘기를 한다면은 여러분들 그 손가락 중에 이 무언가를 가르치는 손가락을 영어로 포인팅 핑거라고 합니다. 포인팅, 무언가 이렇게 지목을 하는 거예요. 포인터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무언가를 가르치는 애죠. 무언가를 가르치는 이렇게 손이 있을 때 이 손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지만은 이 손이 가르치고 있는 저것이 가치가 있다는 거죠. 포인터도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티저 타입의 값을 포인트하는 포인터, 플롯 타입의 변수를 뭐 포인트하는 포인터, 캐릭터 변수를 포인트하는 포인터, 뭐 자주 쓰는 얘네 말고도 많은 종류의 포인터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포인터는 어떤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아니 건이님, 그냥 뭐 값이 필요하다면은 뭐 인트나 플롯이나 찰 같은 뭐 변수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쓰면 되지 뭐 굳이 뭐 세상 복잡하게 뭐 포인터라는 애로 뭐 누구 뭐 가르치고 할 일이 있냐 하실 텐데 맞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다 보시면은 아 이렇게 쓰면은 포인터가 매우 유용할 수 있겠구나, 이게 시어너의 꽃이라는 포인터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 포인터라는 애는 누군가를 지목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애기 때문에 지목을 당하는 애가 있어야겠죠. 하나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평소에 하던 대로 라이브러리 추가시켜 주시고요. int main 빵 뭐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 int a는 5라는 인티저 타입의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얘를 가르치는 포인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변수 타입의 인티저 포인터가 있어야 합니다. 맞죠? 그러면은 그 포인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인티저 포인터 이름은 ptr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보시는 기호가 하나 있죠? 여기에 있는 별 표시는 이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asterisk라고 합니다. 시어너에서 이 asterisk는 두 가지의 용도로 사용이 돼요. asterisk의 용도 첫 번째, 포인터를 선언할 때 사용이 됩니다. 저 여기 포인터 만들 때 이 asterisk 여기 써줬죠? 포인터를 만들 때 이 asterisk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알아보고요. 저희가 지금 인티저 하나랑 그 인티저를 포인터하는 ptr이라는 포인터 변수를 만들었어요. 맞죠? 근데 아직 얘가 뭐 어떤 걸 지목하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냥 만들어진 상태인데 한번 그림판으로 잠시 이동을 해볼게요. 저희가 지금 이 a라고 하는 인티저를 만들었고요. 여기에는 숫자 5가 들어가 있죠. 맞죠? 그리고 이 변수의 메모리상의 주소는 100번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포인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어떻게 이 인티저 포인터가 A를 지목하게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포인터는 어쨌든 이 변수를 이렇게 지목을 함으로써 나중에 이 변수를 가지고 이 자유롭게 사용도 하고 조작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 포인터를 이용을 하는 건데 여기서 과연 어떻게 이 포인터가 이 A라는 변수를 지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인티저 포인터가 이 인티저를 지목을 한다라 무언가 예사롭지가 않죠? 후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후보 1, A라는 변수 그 자체를 가르친다. A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가르친다. 과연 이 포인터는 이 자체를 가르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 중에 이 값만 가르치고 있는 건지 생각을 저희는 해봐야 돼요. 사실 저희가 진짜 사용하고 필요한 것은 이 값이 맞습니다. 사실 이 주소를 안다고 해도 이 주소에 있는 값을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값을 더 알아야 되는 거는 맞지만은 그런데 포인터는 사실 이 변수의 주소를 가르쳐야 합니다. 한번 이 컴퓨터의 메모리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변수나 포인터가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잠깐 옮기고 얘는 메모리. 이 A라는 애를 메모리에 한번 그려보게 되면은 여기 100번지에 A는 5를 가지고 있다라는 값이 이 메모리에 저장이 되게 되겠죠. 이 A의 타입은 정수, 인티저 타입이죠. 일반적인 변수의 크기는 64비트 머신에서 인티저의 크기는 4바이트, 플롯의 크기는 4바이트, 캐릭터의 크기는 1바이트죠. 이게 맞나? 각각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인을 잠시 지워놓고 int f
인티저 사이즈는 얘다 라고 한 다음에 사이즈 오브 인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인티저의 사이즈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인티저도 물론 플롯과 캐릭터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플롯의 사이즈, 캐릭터의 사이즈, 플롯과 캐릭터의 사이즈. 한번 결과를 볼게요. 컴파일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티저의 사이즈는 4바이트예요. 플롯도 4바이트, 캐릭터도 1바이트죠. 변수의 크기가 다음과 같습니다. 이 64비트 머신에서 한 메모리 주소의 크기는 8바이트예요. 한 메모리 주소 100번지가 8바이트라면은 인티저는 4바이트니까 여기서 한 반 정도 이쯤을 A가 차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맞죠? 반면에 이 얘네들 크기는 얘네들 크기고 과연 이 포인터의 크기는 얼마가 돼야 자연스러울까요? 뭐 얘네랑 똑같은 뭐 4바이트? 아니면 뭐 캐릭터랑 같은 뭐 1바이트? 한번 확인해보자고요. 아까 그 코드에서 인티저 포인터, 플롯 포인터, 캐릭터의 포인터의 크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도 문자열도 한번 바꿔주고요. 컴파일 해보겠습니다. 컴파일! 포인터의 사이즈가 나왔습니다. 인티저 포인터의 사이즈는 8, 플롯도 8, 캐릭터도 8이에요. 어?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얘네 크기가 각각 4, 4, 1바이트씩을 했었는데 이 4바이트짜리 인티저를 가리키기 위해서 이 8바이트짜리 포인터가 쓰인다고요? 하실 텐데 이 포인터는 이 메모리의 공간, 주소를 가리키는 애들이니까 아 8바이트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돌아와서 얘 잠시 지우고요. 저희가 인티저와 인티저 포인터를 만들었으니까 이 포인터가 이 A를 포인팅하게 이 손가락으로 가르치게 만들어야 합니다. 과연 어떻게 할까요? 저희는 이미 알고 있죠. 이 포인터가 A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A의 주소를 넣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시어너에서는 얘의 주소를 가르쳐라 라는 거를 이 사인으로 대신하게 됩니다. 자 아까 이 애스터리스크에 이어서 또 다른 사인 하나 등장했죠. 이 사인은 ampersand라고 합니다. 이 ampersand는 이 포인터를 이용하면서 뭐 자주 사용하게 되는 그런 기호인데요. ampersand a라고 한다면은 a 변수의 주소를 의미합니다. 그냥 주소를 원할 때 이 사인을 붙이면 돼요. 그러면은 아까 저희가 이 a를 이 100번지라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과연 이 a의 진짜 주소는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의 주소 address of a is 이 주소는 16진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16진수 숫자를 나타내는 x를 넣고 a의 주소를 한번 프린트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컴파일 a의 실제 주소는 62fe14라고 나와 있네요. 이 그림판에서 보시면은 이 a라는 변수의 주소가 62fe14라는 주소에 현재 이렇게 자리하고 있다라는 걸 저희는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 포인터를 만들어가지고 a의 주소로 이렇게 포인터를 해줬는데 이 인티저 포인터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은 이 a의 주소 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저희는 아까 이 포인터를 만들어가지고 A의 주소를 가지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현재 이 변수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나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얘를 복사를 해가지고 value of ptr is 라고 한 다음에 ptr이 가지고 있는 값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얘도 주소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16진수 타입을 줘라 라고 해야겠죠. 얘에다가 갱을 한번 넣어주고 컴파일을 한번 해볼게요. 컴파일 저희는 이 A의 주소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62fe14 주소에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포인터를 만들어서 아 너는 A의 주소를 가져라 라고 했는데 이 포인터의 값을 확인해보니까 62fe14라는 A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 거를 저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얘가 얘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건 알겠는데 저희가 진짜 필요한 거는 이 주소가 아니라 이 O라는 값입니다. 그러면은 이 포인트가 이 변수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주소의 값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애스터리스크의 두 번째 용도가 해당 주소의 값에 접근하는 용도입니다.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저희가 아까 이 ptr이 a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아 그러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주소의 값은 무엇이냐 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그 값은 인티저 타입이니까 저희는 printf에서 인티저로 프린트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한번 이 ptr이 들고 있는 주소의 값을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컴파일 포인터가 얘기를 하죠. 아 내가 지금 어떤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주소의 값을 한번 확인해보니까 5가 나오더라 라고 하는 거죠. 저희는 여기서 A의 값을 확인해본 게 아니라 A를 지목하고 있는 포인터가 가지고 있는 주소의 값을 한번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A의 값을 뭐 9로 바꿨어요. 그렇다 한들 포인터는 이 값을 지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주소를 지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값이 바뀌더라도 이 주소의 값을 프린트하면은 바뀐 값 9가 나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한 거는 뭐 별게 아닙니다. 저희는 인티저 A를 선언을 하면서 O라는 값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서 할당을 했고요. 그리고 인티저 포인터를 만들었죠. 인티저니까요. 그리고 이 A의 주소를 PTR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인터가 가지고 있는 주소에 값을 확인해보니까 5를 저희는 얻을 수가 있었죠. 저희가 했던 게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 시어너에서 포인터를 많이 어려워하셔가지고 이 포인터가 무엇인지 이 똑같은 말 많이 반복을 해가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포인터가 막 엄청나고 뭐 그런 거는 아니죠. 그러면은 이제 포인터가 대충 무엇인지는 알아봤어요. 이제 이 포인터를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터가 간단히 무엇인지 저희가 알아봤는데 이 포인터끼리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로 이 포인터끼리 연산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인트 b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인티저 포인터 ptr2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각각 ptr1은 a를 가르치고요, ptr2는 b의 주소를 받아 볼게요. 그러면 이 포인터1하고 포인터2가 각각 a와 b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b-a is 라고 한 다음에 여기다가 포인터 2가 가지고 있는 주소의 값에서 포인터 1이 가지고 있는 주소의 값을 빼봐라 라고 한다면은 10-5는 5가 나오게 됩니다. 포인터끼리 연산도 가능해요. 그리고 이 포인터를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죠. 예를 들어서 자주 쓰이는 동작이 있다면은 그 동작을 함수로 만들어서 그 반복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두 변수를 더하는 동작이 많이 쓰인다고 하면은 add라는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인티저를 리턴하니까 int add 숫자 1과 뭐 숫자 2를 받아가지고 어떤 숫자가 5든 num2에서 num1을 뺀 값을 리턴을 해준다고 해볼게요. 그렇다면은 뭐 여기서 이 두 개의 변수를 뭐 2에서 1을 빼는 거니까 이렇게 보내준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add 함수를 만들어가지고 급하게 똑같은 5라는 값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잠깐 저번 시간에 배운 함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잠깐 얘네를 지워보고 저희가 여기 a와 b라는 인티저 변수가 각각 있는데 a가 5, b가 10을 가지고 있다면은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 둘이 스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a가 10의 값을 가지고 있고 b가 5의 값을 가지고 있는 이 두 값의 위치를 서로 바꾸고 싶어요. 스왑을 한다고 하죠. 이거를 함수로 만든다면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a와 b의 값의 위치를 서로 스왑을 하고 싶다. 이거 어떻게 만들까요? 같이 한번 해볼 텐데 한번 스스로 이 스왑 함수를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잠시 일시정지 하신 다음에 스스로 해보신 다음에 안 되겠다 싶으시면은 다시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스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함수를 만들어 보기 전에 값이 잘 들어갔나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print f a는 얘고 b는 얘다. a와 b를 한번 프린트를 해보겠습니다. 이 스왑을 하기 전에 a는 5고 b는 10이죠. 얘네를 프린트를 해본 다음에 스왑을 하고 나게 되면은 다시 얘네의 자리가 서로 바뀌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스왑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 함수는 우선 어떤 거를 리턴을 해야 될까요? A와 B를 서로 이렇게 스왑하는 함수니까 딱히 뭐 어떤 걸 리턴해야 될지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럼 일단 뭐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는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 함수에서는 변수 두 개를 받아야겠죠. 번호 1번과 번호 2번을 한번 봤습니다. 이 인티저 타입의 변수 두 개를 한번 받아 볼게요. 서로 스왑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A와 B를 이 스왑에 넘겨주게 된다면은 이 스왑 방법이 이 컴퓨터 공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기본적인 스왑 방법인데 이 A의 숫자가 있고 B의 숫자가 있다면은 여기 임시 저장 공간을 하나 저희가 만들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숫자를 스왑을 하려면은 바로 여기다 덮어 씌워버리면은 5라는 숫자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일단 5라는 숫자를 여기다가 저장을 해놓고 B를 A로 덮어 쓴 다음에 다시 저장 공간에 5를 B로 덮어 쓰는 아주 기본적인 스왑 방법입니다. 한번 값을 바꾸는 스왑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이 기본적으로 스왑을 하기 위해서는 임시 저장고 하나가 필요하고요. 임시 저장고에다가 일단 num1을 넣는 다음에 num1에 num2의 값을 보관하고 num2에 temp의 값을 보관하면은 이제 스왑이 완료가 되는 거죠. 스왑 부분의 코드를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컴파일을 해볼게요. 스왑하기 전에 5와 10이 있었는데 스왑하고 난 뒤에 여전히 5와 10을 가지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스왑이 안 됐을까요? 그 이유는 여기서 스왑 함수를 호출을 할 때 A와 B의 값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함수 내에서 쓰는 이 변수들은 이 함수 자체적인 변수고 이 메인 함수와 이 스왑 함수가 쓰는 변수는 서로 그냥 남남이에요. 서로 모릅니다. 이 함수는 그냥 영문도 모른 채 그냥 숫자 두 개를 받아가지고 지 혼자 스스로 스왑을 해본 다음에 0을 리턴을 하고 말았던 거죠. 이 함수의 결과가 이 호출한 메인 함수한테 영향을 끼치려면은 어떤 리턴을 받거나 해야 되는데 리턴도 안 받고 서로 남남인 변수만 가지고 놀다 보니까 서로 영향을 못 끼치고 스왑이 되지 않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함수에다가 이 5와 10이라는 값을 주는 게 아닌 이 A와 B의 주소를 넘겨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주소를 넘겨줘가지고 이 주소에 각각 무슨 숫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주소의 값과 이 주소의 값을 서로 다른 주소에 넣어줘라 라고 한다면은 왠지 이 메모리에서 값을 스왑하면은 이 함수가 끝나도 그 스왑된 값이 남아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여기다 한번 주소를 넣어볼게요. 5와 10이라는 값이 아닌 A의 주소와 B의 주소를 한번 넣어줘 볼게요. 저희가 여기서 주소를 넣었으니까 이 함수에서는 인티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주소값을 받아야 돼요. 주소값을 받는 애가 누굴까요? 바로 포인터죠. 그러면은 인티저 포인터를 받고 여기서도 인티저 포인터를 받아볼게요. 그러면 주소가 두 개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 임시 저장고에는 이 주소가 가지고 있는 값을 보관해놓고요. 이 주소의 값은 두 번째 주소에 있는 값으로 변경을 하고 두 번째 주소에 있는 값은 임시 저장고에 있는 값으로 변경을 해라 라는 거죠. 컴파일을 한번 해볼게요. 컴파일. 야, 주소를 넣어주고 그 포인터를 가지고 주소의 값을 바꾸어 주니까 뭐 어떠한 거를 특별하게 리턴을 하지 않아도 이 메모리 안에 이 두 변수의 주소의 값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함수는 하나의 값을 리턴을 하기 때문에 함수가 끝난 이후에 이 값이 하나만 오고 뭔가 하나만 바뀌는 걸로 기대를 하는데 아무것도 리턴을 하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리턴을 하지 않는 이 보이드 펑션을 이 보이드 타입의 펑션을 해도 아무것도 리턴을 하지 않고 두 개가 바뀌어 버리니까 갑자기 신기해지는 기분이 들기 시작합니다. 포인터가 이렇게나 유용하죠? 그러면은 저희가 저번 시간에 어레이라는 거를 배웠죠? 어레이는 같은 타입의 변수를 뭐 줄줄이 소세지 마냥 선언을 하는 거예요. 맞죠? 예를 들어서 사이즈가 6인 캐릭터 어레이를 한번 선언을 해볼게요. 다 지우고 예 스왑도 지우고 캐릭터 사이즈가 6인 어레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제 얘네는 6글자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캐릭터 타입은 글자 하나당 1바이트를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에다가 헬로우라고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갔나?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컴파일 헬로우라고 잘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현재 이런 메모리가 있다면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1바이트씩 나누어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겠죠? 0번째 인덱스에는 H, 첫번째 인덱스에는 E 뭐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캐릭터 어레이는 어레이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중에 한 글자를 포인트할 캐릭터 포인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캐릭터 포인터 PTR 좋아요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포인터로 이 중에 하나를 지목을 해야 되는데 어디가 가장 좋을까요? 메모리 안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마 이 첫 번째 글자를 포인터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겠죠? 이 어레이의 첫 번째 엘리멘트의 주소를 이 포인터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이 포인터는 값이 아니라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글자를 가로친다. 어떻게 할까요? PTR은 어레이의 첫 번째 값의 주소를 가르켜라 라고 하면 됩니다. 한번 이 포인터가 잘 지목을 하고 있나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PTR의 값이 뭐니? 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너의 값이 뭐니? 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주소의 값은 H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 PTR은 이 어레이를 지목하는 포인터가 됐어요. 그럼 이제 포인터로 이 첫 번째 글자만 살펴볼 순 없겠죠? 이 어레이를 한번 포인터를 이용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사실 이 어레이를 만들 때 이 어레이 자체는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레이의 몇 번째 엘리멘트가 이제 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포인터가 이 어레이의 시작점을 포인트를 한다는 거는 이 어레이가 이 어레이 전체의 주소를 가지고 거의 복제됐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포인터에도 마치 어레이를 사용하듯이 이렇게 인덱스를 입력을 해주셔도 두 번째 엘리멘트 E 맞죠? 이렇게 한번 지목을 하시면은 뭐 어레이 이용하듯이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한 이 포인터는 애스터리스크로도 접근이 가능한 걸 저희가 아까 봤었는데 이렇게 하면 첫 번째 글자인 H가 나오는 걸 저희가 아까 확인을 했죠. 그러면 이 애스터리스크를 이용해서 두 번째 글자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 첫 번째 글자 말고 이 두 번째 글자로 이렇게 포인트를 하고 싶은데, 이 메모리 어드레스가 예를 들어서 100번째 주소라면은 이 2라는 알파벳은 101번째에 위치를 하고 있겠죠. 하나당 1바이트니까요, 그죠? 그럼 얘는 뭐 102번지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 캐릭터는 1바이트니까 100번 메모리에 플러스 1을 해보면은 2를 얻을 수 있겠구나.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네가 지금 첫 번째 값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플러스 1 다음 메모리 주소로 이동을 해라 라고 한 다음에 한번 컴파일을 해볼게요. 컴파일, 이게 뭐죠? 아이가 나왔어요. 아이는 헬로 왜 없는데? 아니, 우리는 분명히 이 100번지에 있는 이 캐릭터 메모리에 플러스 1 이 다음 메모리에 있는 값을 확인해보니까 2가 아니라 뭐 이상한 아이가 나와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후덜덜합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정직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 잘못입니다. 이 라인을 한번 다시 한번 봐볼게요. 저희가 원했던 거는 이 PTR이 이 어레이의 맨 앞에 주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주소에다가 이 캐릭터가 1바이트니까 플러스 1을 하면은 그 다음 바이트, 그 다음 메모리에 있는 이 2라는 알파벳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I가 나왔어요. I가 나온 이유는 바로 연산자의 순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연산자의 순서와 관련을 해가지고 제 강의를 따로 편성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학생 때 이것과 관련해서 배울 때 이거를 뭐 배우면서도 뭐 그냥 괄호를 그냥 잘 치면 되지 생각을 하면서 이 제 커리큘럼에는 포함하지 않았는데, 제가 설명 안 드린 것 중에 이 연산자의 순서라는 게 있어요. 이 포인터라는 변수의 왼쪽에는 애스터리스크가 있고 오른쪽에는 플러스 1이라는 이 더하기 연산이 붙어 있습니다.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 둘. 그러면은 얘가 먼저 이루어질까요? 아니면은 얘가 먼저 이루어질까요?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지 않았던 그 순위표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테이블이 바로 C언어의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C에는 1부터 15까지 15종류의 등급이 있고 각 등급에 해당되는 연산자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1등급에는 뭐 서픽스 플러스 플러스, 여기 애스터리스크와 앰퍼센트가 보입니다. 얘는 2등급이래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에디션과 서브트랙션, 더하기와 빼기는 4등급입니다. 그러면은 얘가 더 우선순위가 높죠? 그러면 여기 다시 보게 되시면은 이 주소에 플러스 1이 되어가지고 그 주소의 값이 나온 게 아니라 첫 번째 주소의 값, 이 H에 플러스 1이 됐기 때문에 A, B, C, D, H, I, J, H 다음에는 I죠. H에 플러스 1이 됐기 때문에 I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먼저 되지 않고 얘가 먼저 될 수 있게 우선순위가 낮은 이 플러스 연산에 괄호를 쳐준다면은 컴파일, 저희가 원하는 그 다음 주소의 값인 E가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메모리를 한 4단계 건너뛰어 봐라 라고 한다면은 0, 1, 2, 3, 4, 5가 나오게 됩니다. 네 번째 주소의 값을 얘기하는 거죠. 저희가 이 캐릭터 어레이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 캐릭터는 하나의 1바이트라서 이렇게 이용이 가능했던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인티저 어레이를 사용하신다면은 플러스 4당 하나의 주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8 하면은 뭐 2번 인덱스, 뭐 이렇게 메모리를 이동하셔서 그 메모리의 값을 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레이에 접근할 때는 뭐 PTR 뭐 이런 식으로 접근도 가능하고요. 주소 순서의 값 뭐 이렇게도 어레이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이 어레이와 포인터는 아주 잘 어울리는 조합이죠. 어레이와 관련된 코딩을 하는데 이 포인터가 뭐 굳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도 있긴 합니다. 근데 만약 내가 프로그래머인데 이 조금 그 화려하게 하는 걸 좋아한다, 내가 조금 이 뽐내는 거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보통 어레이 연산이 있으면은 무조건 그 포인터 연산만 고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분들은 뭐다? 진짜다. 그러면 여기까지 포인터가 무엇인지, 얘네로 어떻게 연산을 하는지, 뭐 어떤 장점이 있는지, 뭐 어레이와 같이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포인터를 딱 본다면은 야, 그 포인터라는 걸 이용을 해서 하나의 변수의 메모리를 지목을 해서 그 값을 이용하고, 뭐 함수에 들어가서도 막 메모리를 가지고 값을 수합을 하고, 막 메모리를 만지기 시작하니까 마치 뭐 엄청 뭐 대단한 걸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포인터가 C언어의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시죠.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이 메모리 레벨까지 접근을 해서 이 값을 만지는 게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메모리에 접근할 일이 있을 때 그 구간만큼은 이 C언어의 힘을 빌려서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원래 언어로 값을 돌려주는 방식을 이용하는 걸 보면은 이 포인터는 아주 강력한 기능인 건 사실이죠. 하지만 이는 C언어의 최고의 장점이자
동시에 최고의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메모리와 주소 부분은 아주 민감해서 내가 만지는 뭐 주소 주변에 아주 중요한 데이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 내가 선언한 메모리 위 아래로 예를 들어 뭐 중요한 정보가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크기 5의 어레이를 만들어서 이제 포인트로 이제 이동해가면서 연산을 하다가 실수로 루프 돌리다가 막 여기까지 막 접근을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 중요한 부분에 뭐 값이라도 변경을 하게 된다면은 아주 큰일이 나는 거죠. 내가 할당받은 메모리 밖에다가 변수를 막 조작을 하는 거니까요. 자칫 아주 민감한 정보를 덮어 씌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뭐 다양한 방법으로 메모리가 보호가 되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그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단점은 이 포인터를 가지고 이 메모리를 누비고 다니기 시작을 한다면은 버그가 났을 때 어디에 났는지 찾기가 힘들어집니다. 디버깅이 너무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코드를 잘못 쳤다고 한다면은 그 잘못된 코드 부분에 야 여기 틀렸어 라고 알려주고 이 부분을 고치면은 되는데 이제 주소를 가지고 놀기 시작하면은 에러 코드가 다 똑같습니다. 뭐 null point exception, 뭐 segmentation fault. 이때부터는 뭐 어서 어떤 에러가 났는지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인터를 가지고 노는데 에러가 딱 났다? 그 버그 찾을 때까지 잠 못 잡니다. 막 내 머리에 막 메모리를 막 그려가지고 어서 막 잘못됐는지 찾아야 돼요. 그 전까진 잠 못 자죠. 또 여러분들께 이 얘기를 안 한 부분도 있는데 이 다른 변수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이 포인터를 지목하고 있는 또 다른 포인터도 있습니다. 이 포인터의 포인터인 거죠. 얘네들을 더블 포인터라고 합니다. 이 중 포인터인 거죠. 더블 포인터.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 변수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이 포인터를 가리키고 있는 더블 포인터를 가리키고 있는 이 트리플 포인터도 있습니다. PTR 포인터 포인터 포인터. 그리고 실무에서도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 값에 접근을 하려면은 얘를 참조한 다음에 이 주소가 포인트하고 있는 주소로 간 다음에 또 이 주소가 포인트하고 있는 주소로 간 다음에 그 주소의 값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막 더블 포인터 뭐 트리플 포인터가 막 실무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야 근데 만약 실무에서 뭐 코드 뭐 몇천 줄 대고 막 듀얼 포인터 막 트리플 포인터 가지고 노는데 이제 만약에 뭐 널 포인트 익셉션 버그가 뜬다? 야 그 주는 잠 다 잤죠. 뭐 그때부터는 뭐 내 머리가 메모리인지 메모리가 내 머리인지 분간이 안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 복잡한 포인터 사용과 관련된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 포인터의 힘만 잘 이용을 한다면은 포인터는 여러분의 프로그램에 그야말로 날개를 달아줄 기능인 거는 확실하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시어너의 꽃 이 포인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챕터에서는 위에서 배운 포인터를 이용하여 가지고 이제 캐릭터 어레이, 이 스트링과 한번 찐하게 놀아볼 겁니다. 어레이도 써가면서 포인터도 써가면서 이 포인터를 가지고 놀다 보면은 이제 어레이와 포인터 그리고 시어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챕터 9 포인터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